자, 시작됐습니다. 자, 정공전에서는 서로 이렇다 할 이득을 못 본 상태에서 경기 시작했고요. 자, 선타! 자, 권혁우! 네, 오연백이 들어가면서 예, 번개백이까지. 하지만 번개백이 이후에 그 결정적인 한방까지는 어차피 안 닿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쳐다보고 있었죠. 네, 자, 마저 탈출 안 써요. 어건발산도 있고요. 네, 그냥 성공했고요. 네. 자, 거리 조절 하다가 공격하는 척 하더니 다시 한번 빠지면서 탈출기 공짜로 뺐어요. 검대가 엄청 빨라요, 속도가 지금. 네, 진짜 치열하게 둘이 주거니 받거니가 너무 지금 좋습니다. 네. 자, 권영우 선수는 검사의 그 다양한 공격기에 대응해서 풍월도를 끌어들이기 그러기가 아닌 저항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풍부한 저항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야, 땡겨! 아! 자, 회오리 둘러놓고 이렇게 하면은 탈출기 있어도 못쓰게 만들고 자기 공격 콤보 가져가죠. 저 다시 한번 펌베 들어갑니다. 예, 펌베! 자, 이래도 추가, 갑자기 안 쓰죠, 펌베! 쓰죠. 자, 이제 받아치는 남준호! 네, 이제 맞을 때마다 바로 그냥 그 다음 기회를 잘 만들겠습니다, 남준호. 네. 선수도. 지금 권영우 선수 굉장히 풍부한 저항기를 바탕으로 경기 잘 가져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풍월도 돌고 있고요. 자, 뛰었죠! 아, 오연백이 성공! 다시 한번 승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공중 콤보 갉아먹기만 해도 링검사도 데미지 상당히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3분의 1 뺐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아, 데미지 이거 확정 타거든요. 네. 야, 진짜 귀엽게 찍네요. 네, 도장 찍는 것처럼 진짜 꾹 가고 찍었습니다. 갈치로 그냥 훅 찔렀어요. 네. 오, 진짜 무지하게 아프게 지금 때려주고 있고요. 자, 이제 갑자기 성공 오연백이. 나도 오연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로 기본은 검사이기 자, 때문에 그쵸. 자, 한 번 더 덤벨 피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베르타. 자, 탈출기 언제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 사용했죠. 네, 서로 지금 기회 한 번 더 잡으면 거의 끝내는 분위기 네.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탈출 서로 피 비슷해요. 탈기 서로 빠졌고 번개비기도 빠진 상황. 자, 끄령검에 대비해서 이게 풍월도를 준비한 이유거든요. 다시 한번 승천 들어갑니다. 네, 어우. 자, 슬슬 흑공 사용해서 내력 수급 해주고요. 네. 자, 어건발사를 밀어내면서 받아치죠. 쫓아가서, 쫓아가서. 하지만 회오리이기 때문에 일단 데미지 못 주는 상태. 자, 끝나는 네. 거 캐치 좋았습니다. 네, 승천의 번개백이도 돌아오고 있고 기회 한번 잡으러 이거 네. 끝까지도 데미지는 남은 시간 40초! 번배! 네! 급소백이 바로 받아요! 자, 처음! 접배배! 접배배! 권혁우 접배배! 야, 승천님의 반대백이까지! 번개백이! 권혁우! 아, 장판 데미지 1등을 쳤다! 야, 이 급소 권혁우 선수의 접배배는 바로 네. 급소검사네요! 그쵸! 야, 이번에 짧게! 아, 짧은 눈썹이 강렬했습니다. 공중 콤보 넣을 때 그 검사의 번개배기 위해서 계속 데미지를 받으면서 줬던 것이 조금 아, 많이 아쉬웠어요. 네. 자, 갈치. 아, 눈썹으로. 네. 네. 진짜 오늘 게임이 그 번개의 배기 안에 장막대를 받더라도 예, 진짜 무려 넣으면서 마지막 게임을 봤었는데 야, 이걸 또 한준호 선수가. 네. 하지만 또 링검사가 검사의 다양한 상태 이상기에 대비해서 그만큼의 저항기를 준비해왔다라는 게 링검사가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운영은 솔직히 권혁은 계속 좋았어요. 그렇죠. 네, 체력도 많았었고요. 한번 받으면 바로 돌려주고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준호 선수 역시 기회를 좀 잘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흑공에서 이제 검사가 어금발산으로 벗어났던 것이 승리를 가져가는 그 결정적인 키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력점입니다. 여기서 체력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었는데 장판 데미지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저 번개 네. 계속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권혁우도 반격이라도 씁니다만 안방. 네. 냉동갈치 잡는 자, 눈썹 검사 한줄 직접 저항을 아무도 못 잡았었는데 윤종원은 못 잡았었는데 한준호가 1경기 잡아냈습니다. 네, 이제 화려하게 멋지게 오늘 3대2가 아닌 5세트가 아닌 그냥 3대0으로 한번 잡아주는 그런 한준호 선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양 선수들 두 번째 세트 경기 보시죠. 네, 시작됐습니다. 권혁우 선수가 오늘 RP를 많이 따간다면 지금 독단적으로 1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발목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네, 앞서서 비슷하게 또 오연백이 시작 되게 좋고요. 네, 잘 뜯어 뽑고요.
승천 이후에 거리 조절 잘해서 탈출 안 맞은 것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서로 주고 맞습니다. 비트 채우고요. 계속 때리고 서맥이 계속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슬슬 탈출이 있을 때 됐어요. 그치, 이거 참았다가 죽는 거니까요. 자, 어그로만 밀어내고 상대 상태 이상기 최대한 뽑아낸 다음에 탈출이 있으면 플레이는 굉장히 참성 있고 좋았습니다. 네, 서로 수비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력이 없어요. 자, 풍을 또 돌리면서 상태 이상기 한번 흘려보내고요. 어? 자, 사망자! 좋죠! 거니고! 자, 이러는 동안 번개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들어! 네! 자, 가운데! 네. 하지만 탈출기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링검사도 탈출기가 돌아오고 있고 예, 어건발산 지금 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체력 계속 깎아주면서 내력까지 네. 꽉 채워놨습니다. 그쵸? 어건발산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흡기 다 사용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링검사 다시 한번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아, 어건배우 키고 켜고 비영검도 예, 무시했고 오염병이까지도 네. 걸려서도 좋아요. 키가 잡니다. 원형으로는요 튕기기가 아닌 회오리를 썼다라는 네. 게 이럴 때 장점으로 발휘되는 건데 자체 뽑고 그걸로 최대한 지금 이득 많이 보고 있죠. 네. 아, 이거 답니까 안주노? 너무 길게 끌면 어건발산 돌아와요. 네. 돌아왔거든요. 네, 한 번 더 역전의 기회를 각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범사는 이거 데미지 한 번 코보 제대로 들어가면 충분히 네. 역전 되거든요. 13. 네, 지금 분위기 정도면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다시 이제 회오리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할 거 없습니다. 자, 땡겨서! 자, 내력 최대한 회복시키고 네. 번개배기도 있으니까 길게 가져가면 됩니다. 네, 확장타로 끝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오, 역시 내면서! 네. 자, 한쪽으로 페이스로 가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만 거기다 또 권혁우가 그냥 놔두지 않네요. 네, 경기가 가장 치열하네요. 근데 상대방의 어건발산을 계산하는 플레이가 네, 마지막에 좋았었죠. 확실히 흑범으로 잡아주고 흑기 사용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한 다음에 확정타 뇌영섬까지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한준호 선수의 페이스라고 하면 3배 아니면 1회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정상적인 스토리죠. 맞습니다. 오우, 지금 끝까지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조정을 다시 볼까요? 이전 세트와는 다르게 흑공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장면이 두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내력 수급이 가장 큰 숙제인 또 링검사가 이런 부분을 무난하게 해소하면서 경기 가져갔어요. 사실 이 경기 두 명이 약간 좀 검사 대 검사 느낌이 나잖아요. 링검사도 검사가 뭐 기본 베이스이긴 하니까 진짜 이 두 명이 만나니까 좀 치열하고 재밌게 경기가 나오네요. 아, 그럼요. 한준호 선수 콤보 여기서 한번 넣을 때 확실하게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링검사에게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죠. 오염백이 또 대각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번개배기로 탈출기 강요하고 네. 거의 이 선수를 걸리면 거의 천재였어요. 천재. 내가 한번 치면 내가 한번 콤보. 네. 결국 네. 자, 제 은갈치의 단단함을 보여준 권혁우가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3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우와 한준호, 한준호와 권혁우와의 대결 세 번째 대결 함께 보시죠. 네, 시작됐습니다. 3세트! 자, 아직 경공전의 열쇠를 잡고 있는 한준호 선수 어떤 식으로 끌영겁 보자마자 풍월도를 무난하게 저항했어요. 네, 그리고 상대방의 오연백이 이번에 당하지 않고 어거모 잘 켜주고 있고요, 한준호 선수. 상태 좋아요! 탈출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로턴을 데미지를 줄 수 없습니다만 빠진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요. 그쵸? 네. 와, 그 또 이제 이걸 권영우 선수 네. 잡고 있고요. 진짜 재밌게 잘해요 게임을. 네, 자, 벼락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죠. 거의 반피. 아, 이제 반격합니다. 한준호 이제 한준호 턴인가요? 그렇죠. 천재죠. 한번 받으면 다른 선수가 네. 또 기회 잡고요. 회오리 달고 다니면서 데미지 최대한 덜 받는 선택. 이렇게 되면 어건발산 없기 때문에 이제 내력 다시 한번 회복 가능하죠. 네, 네, 이제 풀 내력을 꽉 채워주고 여기서 내려가려고요. 하지만 실패. 네, 가르기 뭐 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아프죠. 네. 그리고 비영검이 은근슬쩍 계속 들어가는 게 내력이 계속 회복되기 때문에
링검사에게는 엄청난 이득이에요. 자, 슬슬 뭐 올 것 같으니까 또 풍월도. 그렇죠. 뭐 앞차기나 아~ 모든 것들. 아! 흔들립니다. 안 들어. 자, 이렇게는 번개배기까지 들어요. 데미지 이것만 해도 충분히 압박스러워요. 네. 체력 거의 없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야죠. 네, 막걸리 지키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들어. 마무리 또 기상으로 그냥 끝내버리는데 이 권혁우 선수가 진짜 요즘에 완전 물 만났습니다. 네. 네, 날 잡았고 왜 선수들이 입을 모아 우승 후보라고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력이 너무 잘해요. 네, 갈치로진 눈썹을 깨끗하게 밀어주는데 깔끔하게요. 현실에서는 안 되지만 불소에서 됩니다. 네. 아, 한 번씩 주고받을 때 진짜 오히려 컵을 상대편을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전히 주면 안 돼 보이는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신나기 때문에 좀 콤보와 여러 가지 모습들 요즘 권혁우 선수는 패배를 모르고 질주하네요. 네. 자, 이번 세트 보겠습니다. 민검사가 그 검사의 다양한 상태 이상에 대비해서 지금 풍월도를 준비해왔는데 이게 정말 적절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욕심을 내자면 그로기 풍월도를 쓸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저항을 썼다라는 거, 자칫하면 공격을 이렇다 공격 못한 상태에서 말릴 수 있는 건데 운영이 굉장히 부드럽게 풀리는 걸로 봐서는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 세트에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깔끔한 승리였었고요. 1, 2세트의 공방전에 비해서 네, 역시 경기를 화면 앞으로 지나고 있는 권혁우 선수 한 세트 패배한 게 굉장히 좀 스스로에게 좀 아쉬웠나 봅니다. 네, 경기력 굉장히 좋네요. 네. 자, 이번에 정말 급속 빨라 한번 이겨줘야 될 텐데요. 받아칠 수 있을지. 그런데 권혁우의 플레이가 더욱더 예리해지고 있습니다. 양 선수의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네 번째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4세트 경기. 네, 네. 아, 이 콤보 지원분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포지션. 네, 자, 4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2대1이고요. 자, 이번엔 비영검부터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네, 진정한 검사는 블레이드 마스터 검사라는 걸 한준호 선수가 보여줘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 탈중에 빠르게 뺐으니까 여기서 기회를 한번 크게 한번 잡아봐야죠. 저번 다시 한번 유연하게 풍월도 돌리면서 유연히 무릎 꿇었어요, 형님. 무릎 꿇었어요. 네. 또 그냥 안 되죠. 그렇죠. 게다가 탈출기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네, 계속 빼야죠. 계속 빼야죠. 계속. 5세트 가야죠, 5세트. 5세트 사나이. 네. 자, 끌연검으로 한 번 더. 와이루와이루와! 그렇죠. 자, 나온지 욕심 네. 계속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대응. 네. 아, 흐름 여기 끊기면 안 되지 않죠? 네, 흑공 쓰자마자 기다린다는 듯이 바로 풀어버렸고요. 네. 자,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권혁우 선수 이렇다 할 선택지가 없고. 네. 던져왔던 비연검마저 막혔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한 줄기 밖에 없어요. 한 줄로는 게임만 하면 무조건 오전지 가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탈출기. 자, 이번엔 비 기다려 기가 막힙니다. 네, 기다려 네. 야, 우리 공격 경기에서 권혁우 선수가 무너지질 않아요. 네. 자, 이제는 흑공으로 이득 볼 수 있는 타이밍 왔죠. 어건발성단 흑공이 크고 짧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죠.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건발성단 한번 풀어낸다 하더라도 그 다음 네. 기회를 만드는 거니까요. 10였다 13, 15, 16 또 갑니다. 또 가요. 네. 번개배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격 한번 끊길 것 같습니다. 네. 너 때문에 3세트 퇴근해야 되는데 4세트까지 왔어. 지금 열받았어요, 권혁우. 예. 5세트 안 가! 나에게 네. 5점을 만들어! 그렇죠, 5점! 예. 네. 한준호 선수를 또 5세트까지 끌고 가고 예. 싶거든요. 굉장히 화났거든요, 권혁우 네. 선수. 네, 점! 서로 횡이동으로 네. 저항하면서 자, 비춰옵니다. 등 뒤 노리고 네. 네. 어금 보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더 들어가는 모습인데 회오리 없어질 때 네. 노려서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겠죠? 자, 외징으로 등 찍고! 아,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맞았어요, 카운터를! 네. 외징 더 날아오는 모션 보고 오염백으로 갑자기 들어간 플레이. 살게 빠졌습니다. 여기서 오염백이나 이런 것도 한 번 당하기 네. 쉽지 않았어. 네, 드디어 오였다, 이겼다, 치겼다! 다 잘 죽었어요! 이번에 검사의 12, 공격 콤보가 16, 17, 18, 19! 충분히 더! 19, 19, 19, 19, 19! 5세트 가! 5세트 가! 가! 5세트 가자! 국소배기! 가자 5세트! 그 누구도 한준호 선수를 만나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나는 3대1로 질지도 모르고 3대1로 이길지도 몰라.
무조건 3대1 이사들은요. 예. 그렇죠. 3대1 이기는 방법도 몰라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기던 주던 나에게 중요한 건 오전지. 예. 예. 와 진짜 경기 멋있게 해주고 있고 두 선수 완전 라이벌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눈썹에 이번 때 눈썹에 예리한 맛 해보여줬습니다. 약간 삐딱한 자세로 채팅. 예. 약간 기분 삐딱해졌어요 지금요. 지금 열었거든요. 경기는 이번에도 뭐 딜교환이라고 하죠. 1년 초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마무리 이런 한준호 선수는 지난 시즌도 그랬었지만 언제나 끝까지 봐야 돼요 이 선수는.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네. 지난 때문에 그 잘한 것도 정말 막 김정수가 밀어주게 약간 기적까지 같이 갔잖아요. 기적같이. 그렇죠.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제 비슷비슷하게 체력과에 왔었는데 와 19연타에 이어 깔끔하게 또 연타로. 네. 5세트를 간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5세트는 가요. 그렇죠. 거기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네. 네. 징크스가 5전째까지는 갑니다. 그렇죠. 오늘 네. 진짜 갈치 발라버렸어 오늘. 네. 머리 마구 네. 이 뭐 지느러미 떼고 이거 뭐 살 발라내 꼬리 자르고 아 네. 기가 막혔어 마지막에. 맞습니다. 네. 우승 후보면 어쩔 거예요. 여기서 한준호 선수가 네, 본인 끌어내리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어쩔 수 없이 3대1만 이기다 권혁우 눈썹 검사만 하듯 끝판까지 왔습니다. 5세트는 어떻게 될지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네,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승부의 측을 보면 아시겠지만 검사가 사실 인검사를 상대하기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네, 역시 뭐 권유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자, 탈출기 아주 사용하게 만들어버렸죠. 네, 자, 저만 좋아요. 권유구 가자. 받아친 안준호. 자, 회오리 붙이고 돌아다니죠. 네. 이제 간 잘 보면서 탈출기를 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2초 동안 시간 잘 벌어야죠. 한준호 선수도. 서로 생명력은 거의 비슷한 상태지만 한준호 선수가 지금 탈출기에 빠져있고 오! 그런거! 하지만 발톱 캐치는 일단 실패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할만해요. 네 아직 평화롭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 권영구 선수는 이제 슬슬 내력 고갈을 걱정해야 되는 상태가 되고 네. 있고요. 자 모든 거 쿨 다 돌아옵니다 이제! 자 그럼 자식이 한번! 그렇게 되면 반대! 내력 없는 사람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게 민검사다라면 더욱 치명적입니다. 자 올리고요. 그래도 테크닉으로 다시 한번 번개배기로 탈출기 강요하죠. 네. 쏘고요. 그러니까. 자 반대 내 턴 이제 한준호 턴이에요. 한준호 턴. 네. 네. 한 번씩 주고 받았어요. 경기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자 피 이거 빼고 탈출기까지 뽑았습니다. 자 흑공과 어건 발상 맞바꾸고 네. 이제 맞. 자 이번 턴은 네. 권혁우인가요? 모든 걸 다 거의 빼냈어요. 이제 내가 때릴 때 아니야 하고 지금 다가가죠. 네. 권혁우 비채고요. 여기서 이제 기회 한 번을 잡느냐 못 잡느냐. 붙였어요! 탈출기는 둘 다 없습니다만 네. 자 먼저 부드럽게 잡는 거 권영우 선수예요? 네 기회 잡... 아! 자 반면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일단 바람개비가 튕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번개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오염배기 같은 거 안 들어가면 섣불리 넣을 타이밍이 네. 안 나오거든요? 다시 오염배기 들어갔죠! 이러면 번개비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잔디일과 한번더 반배! 탈출기 안 쓰면 심리적 걸죠? 네. 이제 한준호도 움직임 빨라졌어요. 한준호도 뒤에 해야 돼요. 고리 때려야 돼요. 네. 그러면 뭐 길게 차고 없죠. 한준호. 네. 착. 이렇게 되면 착. 이렇게 치기 들어갔고 길게 가는데요. 네. 12, 14, 15.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염배기 데미지 충분히 넣어줬고요. 네. 아. 일부러 거리 한번 벌려주고. 네. 네. 탈출기 있습니다. 한준호요. 나도 탈출기 있으니까. 자, 민검사는 탈출기 없어. 무섭다 이거요. 흑고가 어건 발사 다시 바꾸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안 되죠. 자 가리기. 네. 피 비슷해졌습니다. 진짜 배틀에서 탈출기를 쓰지도 못하기 그 직전에 공콤까지. 네. 자 민검사가 번개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기도 있다는 거 확실히 보여줬어요. 자 남은 시간은 25초. 아 차. 끝나요. 반배 뜨고. 검사가 쫓아오면서 넣는 상태이자. 아 전부 다 번개배기 흘려버리고. 승차는 번개배기. 탈출 뿜뿜. 탈출 타이밍 어차피 알고 있고. 네. 빠지면 되는 거예요. 네. 한준호 피가 없습니다. 이거를 마무리까지. 네 피 없어요. 도망가는 척하다가 습격으로. 아 그렇지. 상처 끝날 것 같은데요. 흑기로 부비부비. 진짜 그 0초에 딱 끝내.
끝내버리는 걸 보세요. 네. 네, 권혁우. 이번 시즌은 권혁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 누나가 마지막에 지면서 박수 치고 죽었습니다. 야, 진짜 세다. 네. 정말 혼신의 힘을 내서 쫓아갔는데, 대처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 또 여자친구, 우리 바르제 선수. 네. 행복하죠? 네. 네, 남자친구가 이제 우승 후보라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또 멋진 경기를 이기고, 예, 네, 그리고 검사전에서, 링검사와 검사 대결에서 또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걸 또 이겨주는 모습까지. 아, 잘합니다. 저 삼중날 갈치 면도기로 아주 깔끔하게. 네. 아, 그리고 한준아 무조건 5세트. 5세트의 사나이. 네. 근데 5세트의 사나이인데, 아, 그 5세트의 결과는 모른다. 이길 때도 있고, 칠 때도 있는 모습. 네.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얘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그쵸. 그냥 5세트를 간다는 얘기예요. 네. 5세트 가면 이긴다는 게 아니라. 5세트를 간 다음에 승리까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냥 5세트 승리의 사나이면 좋을 텐데, 그냥 5세트만 가는 사나이. 아, 아쉽습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 링검사가 잘했어요. 네. 경기 내용을 봤을 때, 검사가 하고 싶은 정말 모든 패턴을 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링검사의 대처가 정말 유연했어요. 네, 그래도 뭐 한 잡도 모르는 그런 재밌는 경기 운영이 서로 좀 나아지면서 좋았었고요. 그리고 1초도 남지 않은 상태, 0.23초 남겨놓고 마무리 지었습니다.